2021년 2월 12일 금요일 밤아웃 생방송입니다. 자, 오늘은 음력으로 1월 1일 설날이 되겠죠? 화이팅입니다. 올해도 쌍코피 터지게 또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자, 영어 독해 고급 76강인데요. 여기서 고급이라는 건 고3 수능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고3 수능 모의고사에 나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봅시다. A case of the negative impact of an innovation was reported. 동사가 나왔죠? 그래서 끊읍시다. 자, 요 앞에 다 주어인데요. 이노베이션의 네가티브 임팩트의 케이스, 그러니까 케이스가 주어가 되겠죠? 이런 케이스가 보고되고 있다. 그런 경우가 보고되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근데 뭐냐? 자, 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 뭐죠? 우리가 그냥 이노베이션이라고 그대로 많이 얘기하죠. 혁신입니다. 혁신. 뭔가 혁신. 이노베이션 그래도 괜찮은데요. 아주 어떤 혁신적인 지금까지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확 뒤집는 아주 새로운 어떤 것들. 혁신 좋습니다. 혁신의 네가티브는 부정적인 임팩트. 임팩트는 어떤 영향. 영향 이펙트도 이 이펙트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어떤 충격도 좋습니다. 자, 혁신의 부정적인 영향의 또는 충격의 케이스, 하나의 케이스가 was report. 자, report는 보고하다인데 수동태니까 보고되었다 이렇게 되죠. 자, by 누구누구에 의해서, a researcher, 어떤 한 명의 연구자, 어떤 연구자에 대해서 보고가 되었다. 그러니까 어떤 연구자가 보고했다 이거죠. 혁신은 일반적으로 innovation, 혁신이라는 건 좋게 생각하는데 혁신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효과입니다. 혁신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다 이거죠. 거기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어떤 효과 경우가 하나가 이제 보고되었는데 그 리서치는요, examining, 자, examining 하고 있는 리서치죠. ing니까 하고 있는 중이다, 그죠? examining 뭐야? examine 시험 보는가? examine 시험 보다죠. 시험 보는 게 뭐다? 검사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건 조사하다, 검사하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밀하게 검사한다, examine. 뭐니, 뭘 검사하냐? The spread. 자, spread는 이게 퍼져 있는 거죠? spread. 퍼져 있는 거. of the snow mobile. 자, snow는 눈이고요. 모바일인데요. 모바일이 원래 우리 핸드폰 같은 거 있죠? 이동용. 이게 모바일이거든요. 근데 모바일은 자동차도 모바일이라고 많이 씁니다. 그래서 snow mobile은요. 눈위를 달리는 차 있죠? 눈은 주로 이제 순록들이 끄는 썰매가 달리는데, 이거는 눈 위로 달리는 차입니다. 그래서 뭐 설상차, 이렇게 뭐 얘기도 하는데, 그냥 눈차 그러면 됩니다. 눈 위로 잘 달리는 차 있죠. 스노우모발. 눈 위로 달리는 차들의 스프레드, 이건 분포, 뭐쭉 퍼져 있는 그런 거를 조사를, 거기 대해서 이제 연구하고 조사하는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근데 어몽은 뭐뭐 가운데 이렇게 돼 있는데요. 또 대문자로 돼 있네요. 스콜트 랩스. 그러니까 어떤 지명 이름이나 사람 이름이나 이렇게 되는데 인 노르선. 자, 노르선이니까 북쪽이죠. 핀란드. 자, 핀란드라고 있죠. 노르웨이, 스웨덴 그쪽에 핀란드. 자, 핀란드 북부 핀란드죠. 그러니까 북극 가까이니까 이게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북부 핀란드의 스코틀랩스, 그러니까 지역 이름이겠네, 그죠? 그래서 이제 북부 핀란드의 스코틀랩스 가운데 거기서 하면 됩니다. 어몽이었고 그냥 거기 인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거기에 있는 이제 눈 위로 달리는 차들 그들의 분포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 어쨌든 이 스프레드는 느낌이 별로 확 들어오진 않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그 지역마다 여기는 이 동네는 눈차가 5대, 이 동네는 7대, 뭐이 동네는 10대, 여기는 1대. 그럼 눈차가 눈 위로 다니는 차 대수가 많을수록 그 영향이 뭐가 크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거 이제 그 분포에 따라서 거기 사는 순록들은 어떤 영향을 받는가, 뭐 그죠? 눈차가 굉장히 많어, 스노우 모바일이 많은 곳은 순록들이 큰 영향을 받는지 아니면 눈차에 관계가 없는 건지. 그래서 이제 그 숫자를 퍼져 있는 정도로 이제 조사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고3까지만 지금 내용이 앞에는 별로 어려운 건 없죠. 그런데 왜 여기가 이제 애들이 이제 어렵게 읽는 걸 느끼냐 그러면 일단 모르는 단어들이 이제 나와버리면 어려운 겁니다. 스노우까지는 알겠는데 스노우 모바일이 나왔을 때 당황하게 됐죠. 그러니까 처음에 모르는 단어 나와도 너무 쫄지 마세요. 그러면 그 다음 거를 계속 읽으면서 우리가 저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노베이션 혁신에 대해서 안 좋은 거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게 중요한 겁니다. 혁신 네가티브. 그런데 그뭐 리서처는 뭐 필요 없고 이그잼도 필요 없고요. 바로 설상차. 스프레드는 뭐 퍼진다 이런 거니까 이게 퍼져 나간다. 퍼져 있는 거 스프레드 빵에 뭐 이렇게 크림 같은 거 바르는 거 스프레드라 그러죠. 그러니까 퍼져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요. 뭐 확산 이렇게 해도 좋고 퍼짐도 좋습니다. 퍼짐 또는 확산 뭐 분포 이런 것도 좋고요. 뭐 여러 가지. 근데 여기서 나만 눈차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어느 지역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필요 없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설상차, 눈 위로 다니는 차. 이게 이제 혁신의 대표인데 이 놈의 네가티브 이펙트.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뭐 보고 됐고 나발이고 이건 다 필요 없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 문장이 뭐 길게 쭉 나왔어도 여기서 요거만 조금 설상차의 네가티브. 자, 그냥 계속 봅시다. 스노우모발. 자, 눈 위로 가는 그 차. 오퍼, 제공한다. 이게 이제 주어고요. 제공한다. 자, 뭘 제공하냐? Considerable relative advantage. 이거는 상당한 연관된 advantage. advantage는 우리가 뭐예요? 어떤 이익, 편리함, 유리함 이런 거죠. 그래서 축구시합 하면 우리 홈에서 할때 홈의 경기가 뭐예요? 홈 어드밴티지가 있다는 거죠. 유리한 점. 그래서 뭐 컨시더러블 릴레이티브 이런 단어 혹시 많이 모르면요. 다 제끼세요. 중요한 요것만 찾으면 됩니다. 스노우 모바일은 오퍼 제공하고 있다. 이익을 준다. 투 랩스. 자, 랩스에. 그죠? 근데 후. 근데 그 랩스는 여기서 이제 랩스는 랩에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 그죠? 이 랩스라는 어떤 지역이 있는 모양이에요. 핀란드에. 거기 사는 주민들은 뉴스 사용하고 있다. 뭘 사용하는 거야? 자, 레인디어인데요. 여기서 디어가 뭐예요? 디어. 이게 바로 사슴이죠. 아유, 이 사슴. 우리가 디어 하면 사랑하는, 그죠? 그리고 이건 디어고죠. 디어. 사랑하는, 이게 디어고. 이거는 ER이니까 사슴이죠. 그 레인디어 그러면 순록입니다. 근데 요 레인 요걸 몰랐어도 요 뒤에 디어만 보면 사슴이니까 통밥에 추운 북쪽의 추운 겨울 눈 눈에 있는 사슴 그눈 사슴 그래야 돼 모르겠으면 순록이란 말꼭안 써도 괜찮아요. 눈 사슴 해도 되고요. 그럼 슬레드는 알잖아 썰매라고. 슬레드 모른다? 이것도 모르면은 그냥 그냥 넘어가야지 또 통밥으로 그죠? 그래서 이 사슴만 보고 가도 좋습니다. 근데 술록도 모르고 썰매도 모르고 그러면 계속 가봅시다. 뭐뭘로써? 자, 그들의 프라이머리. 자, 프라이머리는 처음이란 뜻이죠. 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프라임 있죠. 프라임. 프라임이 수상 이렇게 되는 수상. 또 제1어 이런 뜻이고 또뭐 수학으로 치면은 프라임 넘버 그러면 이제 소수가 돼. 소수. 2, 3, 5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거죠. 자기 1 빼고는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 약수가 그죠? 그게 이제 프라임인데 프라임이 제1의 이런 뜻이죠. 그래서 수상. 자, 프라이머리는 그러니까 처음이니 처음. 그래서 이게 프라이머리 스쿨 그럼 뭐죠? 이게 초등학교죠. 그래서 이거는 처음 첫 번째 민 수단 오브 트랜스포트. 자, 여기 트랜스포테이션 뒤에 이건 필요 없고요. 트랜스포트 요만 봐면 되죠. 트랜스포트. 트랜스포트가 뭐야? 운송. 물한잔 마시고. 자, 운송수단이죠? 교통, 그래 줬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운송수단, 민이 이제 수단이죠. 운송수단. 여기가 다 수단인데, 뭐, 트랜스포트만 해도 운송수단 그래야지 괜찮습니다. 자, 이게 뭐야? 프라이머리니까. 제일.
첫 번째, 아주 기초적인 기본 운송 수단으로 썰매 몰라도요, 순록 요것만 니어만 하면 사슴, 눈사슴을 쓰고 있는 이 랩프 사람들에게 상당히 어떤 연결된 이익을 주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여러분 해석할 때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 그러면 스노우 모바일 이익 준다. 그 다음에 순록, 그죠? 요 정도. 후 사용하고 있는 순록, 그 다음 트랜스포트 운송 수단. 아, 여기서 순록하고 스노우 모바일이 서로 대립되네, 그죠? 그냥 순록들이 끄는 썰매. 북쪽엔 다 그렇게 타고 다니잖아요. 개썰매도 있고요. 그렇게 타고 다니다가 어유, 눈에 가는 자동차가 나와. 눈 자동차가. 그 눈 자동차가 혁신이다. 이게 이노베이션인데, 혁신. 뭔가 대단한 발명품으로 확 뒤집었다. 꼭 동물들이 끄는 썰매 안 타고 다녀야 된다. 개썰매 이제 그만 타고 차를 타고 다녀라. 이 얘기죠. 그죠? 자, 그럼 계속 봅시다. It was much faster. 자, 그것은 was이다. Faster. 더 빠르다. 뭐, 머치는 꽤 상당히, 이거 머치 안 써도 괜찮아요. 해석 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 다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거 faster. 뭐, 워즈고 나발이고 안 해야 돼. 그거 faster. 그거 빨러. 그렇게 해석할 때요. 지금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거 빨러. Making trip. 여행? 서플라이? 공급? efficient. 효율적. 그렇게 하는 거야. 그거 빨러. 여행 가는데, 공급받는데, 효율적. 빨리 가니까, 뭘 빨리빨리 공급받나 보다. 서플라이가 이제 생필품,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그죠? 공급받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거. 그렇게 해석을 톡톡톡 가도 괜찮습니다. 거기 메이킹 트립, 그죠? 보다 효율적으로, 어떤 공급을 받기 위해서, 그죠? 트립. 트립은 이제 작은 어떤 여행인데, 뭐, 아주 먼 거리는 아니죠. 짧게 짧게 가는 그런 여행을 만든다 이거죠. 더 빨리 하게 만들어준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속도가 좀 빠른 모양이네. 스노우 모바일이 아마 저 자동차겠죠, 그죠? 자동차 눈 위로 가는 자동차니까 바퀴 같은 게안안 미끄러지게. 자, however 필요 없어요. however 나온 건 이건 뭐 지문마다 however 나와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자, 뭐 그러니까 뭐다 필요 없습니다. 스노우모발. 자, 눈차는 자, 이제 이펙트고요. on the lap. 자, 이 랩. 랩은 지역이죠. 그 지역의 이펙트 어떤 영향인데. 자, 여기 봅시다. beneficial effect인지 disastrous effect인지. 자, beneficial은 이로운입니다. 요 단어는 요거만 알면 돼. bene만 bene. 요 fisher만 bene. bene가 이게 프랑스어는 bon 뭐 이렇게 되고 fine하고 똑같은 겁니다. good 좋은 뭐 이런 거. 그래서 beneficial하면 좋아 나한테 fine okay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disaster 알죠? disaster 그죠? 이게 재앙이죠 재앙. 그 뒤에는 trous 뭐 형용사니까 앞에 disaster만 disaster 다른 건 몰라 disaster만 뭐아 disaster 큰 재앙, 재난이 막 와고, 자연재해 와고, 디자스. 디자, 다 디졌다. 디자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재앙을 당했다 생각이 좋고, 아니면, 이렇게 이제, 둘게 고를 때는 항상 반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로운, 그럼 이거는, 이 단어를 모르면, 해로운, 그래야 돼. 피해가 심하다. 이런 뜻인데요. 해롭다. 그래야 됩니다. 피해가 심한 게 해로운 거 맞잖아. 이로운 하면 해로운. 반대로 생각하세요. 둘 중에 하나만 단어 알면요. 다른 건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눈 자동차가 이로운 효과를 준다. 눈 자동차가 해로운 효과를 준다. 어디에? 랍스. 이 랍스란 지역에. 근데 여기 however 나왔는데, 이제 요거는 뒤에를 봐야 돼. 현재 요것만 보면은 이로운 효과를 주는데, 뒤를 계속 한번 볼까요? 뒤에 문장을. 항상 이거 고를 때는 뒤에 문장을 이렇게 읽어보고 골라야 됩니다. 앞에 문장, 뒤에 문장. 여기서 however 해가지고 그런데 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뭔가 여기서 오다가 이 얘기가 확좀 틀어진 느낌이 있죠. 자, 봅시다. first 먼저 그런데 먼저 자 제일 먼저 생각할 겁니다. first 먼저
노이즈. 노이즈는 다 알죠? 노이즈, 노이즈. 아, 노이즈 너무 시끄러워, 이거. 잡음, 소음. The snowball. 아, 스노우볼이에요. 스노우모발. 그눈 자동차의 그 소음이 frightened the reindeer. 자, 사슴들을 순록이죠. 자, frightened. fright. 자, right가 뭐죠? right. 어떤 권리죠? 권리. 또는 오른쪽. 좋은 권리. 오른쪽. 이런데 거기 후가 붙었어. 후. frightened 뭐예요? 위협하다. 이거죠? 그죠? frightened. 위협하다. 놀라게 만들다. 그죠? 깜짝 놀라게 만들다. 그래서 순록들을 깜짝 놀라게 만든다. 놀래키게 만든다. 또 위협한다. 순록들이요. 이때까지 그냥 눈 내리는 소리, 뭐 자연의 그런 데서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갑자기 그냥 어떻게 된 거야? 그냥 자동차가 와가지고 왔는데 그 소리가 꽤 시끄러운 모양이에요. 꽤 시끄러운 모양이에요. 나이 스노우 모발이 어느 정도 시끄러운지 모르겠는데, 그 노이즈가 꽤 시끄러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순록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그차 소리 때문에. 그러고 후. 후. 후는 이제 사람처럼 해도 되지만 여기서는 이제 순록이죠. 순록. 자, 순록도 어쨌든, 사람이나 동물, 이렇게 생명체들은 다 후로 봤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순록들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인턴 해석 안 해도 괜찮습니다. 뭐 차례대로 이렇게 되는데 해석 안 해도 괜찮아요. 자, 이기비트. 뭐죠? 히비트가 어디? 해비트 산다는 뜻인데 익시비트는 사는 걸 이렇게 보여주니까 이게 뭐 드러낸다. 드러내다. 그죠? 뭐 보인다. 뭐 그죠? 또 전시한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죠? 헬스 프로그램. 건강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그죠? 건강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스노우 저 자동차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요. 어느 정도 큰지 난알 수는 없는데, 하여튼 그 소리 때문에 순록들을 아주 위협적으로 만들어갖고, 순록이 말 그대로 얼마나 순해요. 순록하는 순간 벌써 순한 사슴 느낌이 확 드는데, 그죠? 근데 걔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and 그래서 produce of few는 쬐끔도 없는 거야. 거의 낯의 뜻이죠. a few 그러면 쬐끔은 있는데, fewer 그러면 없는 거야. 거의 없어. 자, carves each 매년이고요. 자, carves 원래 calf 해가지고 이게 새끼 송아지가 calf죠. 근데 송아지뿐만 아니고요. 아, 새끼 송아지가 웃긴다. 송아지 자체가 새끼인데. 새끼소, 즉 송아지가 칼프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새끼도 칼프라 합니다. 근데 칼브스니까요. 이 F를 V로 바꾸고 ES 붙이는 게 복수죠. 그러니까. 그죠? 자, 새끼들입니다. 새끼들이 퓨어가 뭐야? 퓨어는 거의 없다. 프로듀스는 뭘 만들어내다 이런 뜻인데 물건 만들어내는 것도 프로듀스고요. 그다음에 인재를 키워내는 것도 프로듀스입니다. 그래서 방송국에 작품 만들어낸 사람도 프로듀서죠. 그 프로듀스, 그죠? PD라 그러잖아. 그래서 프로듀스는 새끼를 낳는 것도 프로듀스입니다. 그러니까 뭘 만들어내는 거, 제품이 됐든 사람이 됐든 동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 어떤 일 상황이 됐든 프로그램이 됐든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 창조해내고 만들어내는 게다 프로듀스입니다. 그래서 매년 새끼를 거의 낳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퓨어러니까 상당히 새끼들이 줄어드는 거죠. 새끼를 많이 낳지 못한다. 그래서 그 자동차의 그 소음이 시끄러워가지고 새끼를 낳지 못한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죠? 가만있어 보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골라야 돼요. 자, 고릅시다. 이제 어떤 걸 골라야 되냐? 이 눈차는 이 랍서스 사람들에게 어떤 효과를 해도 줬다. 자, 이로운 효과를 줬다. 해로운 효과를 줬다. 지금 저 문제가 네가티브 임팩트잖아요. 네가티브 임팩트,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해로운 거겠죠, 그죠? 이로운 게 아니고 아주 심한 피해를 줬다. 해로운 걸 줬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나오잖아. 어떤 해로움이 있었어요? 그 차소리 때문에 놀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새끼를 잘 낳지 못한다.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술록들은 편안하고 눈 내리는 소리나 듣고 자기들끼리 우는 소리나 듣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거기 그냥 자동차들이 뿡뿡 눈 위를 다니니까 소리도 엄청 큰 모양이죠, 그죠? 좀 소리가 그럼 적게 나도록 만들면 될 텐데 지금은 어쩌면 개량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자, hard size 여기서 hard, 자, hard도 어려운 단어입니다. hard란 단어 모르는 사람 많죠, hard. hard는 양치기란 뜻도 있고요. 아니면 무리, 어떤 무리를 hard라 합니다. 뭐 양떼도 좋고요. 하여튼 떼 여러 마리, 그죠? 그래서 hard size는 그 술록대 사이즈 크기죠. 술록대 사이즈 크기. 그러니까 술록 같은 건 떼를 지어서 살잖아요, 걔들이. 한 마리 사는 게 아니고 막다 같이 다니죠. 힘약한 동물로 사슴도 마찬가지고요. 뭐 들판에 뭐 얼룩말 이런 애들도 보면 떼를 지어 다니죠. 힘약한 애들 항상 모여 다닙니다. 그래야지 힘센 애가 공격했을 때 그래도 살 수가 있잖아요. 허든 양치기 이런 뜻도 있는데요. 스펠링 이렇게 외워봅시다. 허가 뭐죠? 허? 그녀의 이런 뜻이죠. 그녀의. 허드. 드가 붙었어요. 그죠? 허드. 그녀의 양치기. 그녀의 양치. 어떤 양치기하고 사랑에 빠졌다. 이렇게 봐도 좋겠고요. 또는 그녀의 또 양치기가 있으면 양을 몰고 다니죠. 그래서 양떼. 어떤 무리. 그죠? 무리. 그래서 이런 뜻이 더 많이 씁니다. 어떤 거 여러 마리 무리 있죠. 그게 더 많은데 양치기란 뜻도 있고요. 하여튼 무리. 자, 무리의 사이즈. 양떼들의 크기죠. 아, 이제 양떼가 아니라 술록떼구나, 술록떼. 술록떼가 뭐 50마리 떼 다니는 것도 있고, 뭐 500마리 단위로 다니는 것도 있고요. 뭐 이렇겠죠? 그게 워, 사이즈들이 워, 리듀스, 인크리즈. 자, 줄어들었다 할까? 증가했다 할까? 그죠? 후더, 더 나가서, by herders. 자, 이거 허더, 이거 똑같네? 허더. 허더스. ER 붙었으니까 사람이니까, 여기 양치기, 목동. 그죠? ER을 붙이면 확실한 사람이고요. ER 안 붙이면 어떤 무리 해도 좋고 아니면 ER 안 붙여도 양치기란 뜻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목동인데 여기서는 양치기 목동 그럼 좀 이상하고요. 그 술록들을 키울 거 아니에요. 술록들도 이제 많이 키우니까. 그 사람들인데 후 여기 후돼 있잖아. 후. 자, 봅시다. 근데 그 사람들은 sold 판다. Some of their land dear. 자, 그들의 술록의 some 다는 아니고 일부를 일부를 판다. 뭐 하려고? To buy. 살라고. 뭘 사는 거야? 스노우모바일. 눈 자동차. 자, 눈에서 다니는 그눈 자동차를 살라고 술록들을 좀 파는 그 사람들. 그 양치기들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술록대들의 사이즈는 어떻게 돼요? Reduce. 줄어든달까? Increase. 자, 늘어난달까? Reduce 대신에요. decrease 이렇게 써도 좋습니다. decrease. 흔히 decrease, increase 이렇게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reduce를 했네요. reduce는 속도 같은 거 줄이는 거 있죠? 그때 많이 쓰는 겁니다. 속도 줄일 때 reduce 많이 쓰고, 감소시키는 거. 뭐, decrease, 내려간다, 줄어든다. 다 똑같은 뜻이에요. 뭐, 바꿔도 관계는 없는데요. 여기서는 reduce하고 increase 두 개인데, 양떼 무리의 사이즈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줄어간다.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이제, 자동차 살라고 눈 자동차 살라고 팔았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리듀스. 이 고3 거저 수능 문제인데 고르는 단어는 어렵지 않네요, 그죠? 고르는 단어는 어렵지 않은데 의외로 뭐 이거 허드 이런 거 나왔잖아, 허드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 몰라도 모르면 이것 때빼 그냥 사이즈라고 생각해 사이즈. 그리고 여기 허드 이렇게 돼 있잖아. 잘 모르면 이렇게 하고 후니까 아, 사람이네. 그럼 HC라 그래. HC. 자, HC. 근데 걔들이 파는 거야. 뭐 사슴. 이거 술록이란 거 몰라도 디어. 디어 이거 사슴이잖아. 이제 디어. 디어 사슴 이것도 모른다. 아, 그러면은 참그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 그러면 그냥 레인디어 그냥 원명으로 그냥 써야 되겠네. 그죠? 레인디어라고 원명으로 그냥.
그래서 이게 이제 뒤에만 봐도 할 수는 있지만 모르면은 그냥 레인디어 계속 하는 거야. 근데 통밥 때리는 거죠. 스노우 모바일. 또 스노우 모바일도 모른다. 스노우 모바일. 스노우 모바일도 모른다. 그러면 계속 스노우 모바일 하는 거야. 스노우 모바일을 살라고 레인디어의 일부를 파는 사람. 그요 앞에 이거죠. 그 파는 HC. 그 팔았기 때문에 느낌에 레인디어는 사이즈가 좀 줄어들었다. 그죠? 늘어난 것보다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단어가 이제 너무 많이 몰라버리면, 여기도 보니까 carbs 나왔는데, produce, 이거죠. 여기서 이건 확실하지. 다른 건 몰라도 건강 문제. 이기비전, 이것도 모른다. 그러면 아, 이제 대책 진짜 없는데, 그래도 총밥 때리는 거야. 건강 문제. 건강 문제. 위협, 이건 알겠지. Fright, 이거는 쉬운 단어니까. 그 다음, noise, 이거 다 알죠? 그래서, 아, 이거에 시끄러운 소리가 나가지고, 얘가 어쨌든 레인디어를 놀라게 했구나. 근데 후 붙인 거 보니까 레인디어가 뭔지 모르지만, 뭐 사람인지, 뭐 동물인지 몰라도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랬더니 건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produce 뭐 만들어내는데, few carbs. carbs 뭔지 몰라도, 휘어만 보고 만드는 게 힘들어졌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새끼 낳는 건데 새끼를 적게 놓는다 이런 뜻인데 그거 잘 몰라도 뭐 만드는 게좀 줄어들었나 봐. 그래서 그 느낌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겁니다. 느낌 가지고 완전히 단어를 다 알면 좋은데요. 단어 모를 때는 중요한 것만 딱 아는 단어만 딱딱딱 가지고 눈치껏 통밥으로 때려서 가는 거야. 그래서 완벽하게 해석해갖고 답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중요한 단어 딱딱딱딱 완전히 퍼즐 푸는 거, 스무고개 푸듯이, 그죠? 물에 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물에 산다, 사이즈가 크다, 뭐 이런 거, 뭐 분수, 뭐 이렇게 몇개 특징 주면, 고래 딱 나오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뭐 들판에 산다, 그죠? 그 다음에, 얼룩덜룩 그러면 얼룩말 벌써 다 나오냐, 아, 이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몇개 이렇게 단어 주면, 우리 통밥 때리잖아. 그렇게 해서 가세요. 단어 모를 때 얘기입니다. 다 알면 제일 좋은데, 모르는 단어 막 나올 때는 그런 식으로라도 잡고 나가야지, 그냥 머릿속이 하얘져가지고, 아, 저 모르는 단어 뭐야, 이게 하고 마음이 깜깜해지면, 앞도 깜깜해지고 아무 생각 없으니까 답을 아무거나 찍게 돼요. 그럼 안 됩니다. 찍더라도요,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찍어야 됩니다. 에 모르겠다, 아무거나 찍자, 이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자, with smaller head. 아까 이거 허드가 나왔어. 허드 사이즈가 나왔잖아. 허드 사이즈 뭔지 모르지만 사이즈가 나왔는데 스몰러니까 더 작은. 스몰이니까 더 작은 허드스. 그러니까 이게 허드가 좀 사이즈가 작은 놈인가? 사이즈가 작다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계속 봅시다. 이걸 가지고 있는데 또 랍스너 파운드. 알았다니까 아 이거는 사람인가 보다. 그죠? 대문자니까 뭐잘 모르면 LC 그래서 LC. LC, 성이 L이야, 그냥. LC가 알았어. 뭘 알았어? It, 그것이, more difficult, 더 힘들다는 걸 알았다. 그죠? 이거는 뭐, 중학교 단어니까, 그죠? 근데 그것이 뭐냐? 여기 있네. To survive. Survive는 알겠지, survive. Survival 게임 많이 들어봤잖아. Survival 게임. 그죠? Survive. 살아남다. 자, 살아남는 게 힘들다는 걸 알았다. 살아남는 게더 힘들는 거 알았다. With smaller hole. 그러니까 더 작은 허드스를 가지고 있다면, 그죠? 가지고 있다면 살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 허드가 어떤 무리의 그 정치, 그 사이즈 크기, 몸 크기가 아니고 몇 마리냐. 응? 술록의 무리가 몇 마리냐. 500마리 단체냐, 300마리냐, 100마리냐, 50마리냐, 10마리냐. 당연히 그, 저, 떼지어 사는 놈들은 한두 마리 낙오되면 걔는 금방 죽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작을수록 그렇게 된다는 걸 이제 아는 거야. 그리고 스노우 모바일. 자, 스노우 모바일은 이제 해서 모르면 그냥 눈 모바일에 눈 모바일. 이게 이제 눈 자동차인데 끝까지 모르겠다 그러면 통밥에 그냥 눈 스노우 모바일은 was eventually. 자, eventually도 모른다. 에이, 해석하지 마라. 그러면 부산 안 해야 된다 그랬죠. 이게 eventually가요. 뭐 이벤트는 알 거야. 그래서 이벤트 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해도 좋아. 뭐 아무렇게나 하세요. 이건 결과적으로, 종국적으로, 마침내 이런 뜻인데, 아 해석 안 해도 좋습니다. 자, view, was view. view는 많이 알겠지. view도 보인다니까, 그죠?
스노우모바일은 보인다. 그래서 지금 비유가 비유가 얼마 나왔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조회수. 그것도 비유잖아. 그죠? 비유 본다는 거. 자. as 뭐뭐로써. 뭐뭐로써. 뭐뭐로써 보인다. 프로덕트. 프로덕트는 뭐예요? 프로덕트는 어떤 제품 이런 뜻이죠? 프로덕트. 모르면 그냥 프로덕트가 만드는 거니까 만들어진 것 이렇게 하면 됩니다. 모르면 제품도 모르면 만들어진 것. 프로듀스 아까 뭐 만들다 아니야. PD니까 그죠? 만들어진 것. That. 그런데 그 꿈이네. That. 그죠? 근데 프로덕트인데 그게 뭐냐? Drove the lab. 자, 이거는 드라이브라는 거 통밥에 이건 알겠죠? 드라이브. 드라이브. 드라이브 차 운전한다. 몰고 간다. 더 랩. 자, LC를. 그죠? LC를 몰고 간다. 어디로? into. into는 알겠지. 뭐뭐 속으로. 그죠?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야. 그래서 LC를 이 속으로 몰고 가는 제품으로 여겨진다. 뭐, 스노우모바일. 아, 그래서 우리가 통밥에, 아, 스노우모바일은 어떤 제품이구나. 물건. 눈차란 걸 끝까지 여러분 몰랐다. 눈은 아는데 모바일이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끝까지 가는 거야, 이렇게. 모바일이 원래 이렇게 움직인다, 이런 뜻이죠. 그죠? 눈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이게 자동차거든요. 눈 자동차. 아니면 뭐 눈에서 움직이는 거 그래도 좋습니다. 뭐 눈썰매인지 뭐 눈스킨인지 몰라. 눈에서 움직이는 거 그래도 좋고. 아니면 눈 모바일. 자, 그럼 고르는 겁니다. 근데 요 위에서 아까 어떻게 됐어? 스노우 모바일을 살라고 팔았다 그랬잖아. 레인디어를 좀 팔았죠, 얘들이. H가 팔아가지고 그 사이즈가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이게 자꾸 팔면 어떻게 돼?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살기 점점 힘들어진다 그랬죠? 이 스몰러 허드. 사이즈가 좀 작아지면은, 그때 무리의 사이즈가 작아지면, 그 인원수, 쪽수가 줄어들면 살기 힘들어져. 팔아가지고 줄었는데, 걔들이 쪽수가 작으니까 또 생존율도 낮아. 그러니까 더 많이 죽어. 그럼 어떻게 됐어? 이 랩스. 이게 이제 핀란드든 마을이죠. 그 마을 사람들은 결국 똥 밟은 거죠. 자기들이 기르던 순록들이 자꾸 죽어갖고 사이즈가 작아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순록이 그들의 재산이잖아요. 그죠? 그거로 고기도 먹고, 가죽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 순록이 자기 재산인데 그 인원이 작아지니까 어떻게 될까? 둘 중에 하나 골릅시다, 이제. 이거는 뭐 쉬운 거잖아. 포버티는 몰라도 푸어는 알겠지. 푸어. 가난한. 그죠? 그 명사형이죠? 가난한. 포버티. 가난한. 푸어니까. 그럼 이거 반대니까 뭐야? 이건 부자죠, 부자. 근데 포버티를 모르고 웰스만 한다. 헬스는 헬스, 건강. 헬스, 웰스, 웰스는 재산. 그럼 부자. 이건 가난한. 통밥에 가난한. 이렇게 해도 좋고요. 이거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랩 사람은 어떻게 몰고 가? 이게 스노우 모바일. 이 제품은? 그렇죠. 가난 속으로 이 사람들을 빠뜨린다죠. 가난 속으로 몰고 간다. 그래서 포버티가 되겠죠. 그죠? 포버티. 자, 그래서 여기서는 포버티, 여기서는 리듀스. 그 다음 아까 여기서는, 재앙. 근데 이 재앙 이것도 해석을 진짜 못한다 그래도, 네가티브 이것만 알면, 네가티브라는 걸 몰라도, 네가티브는 누구나 일상 용어에서 알잖아? 읽어봤더니, 네가티브. 네가티브야? 네가티브. 네가티브네? 오케이. 그 느낌을 계속 가지고 와. 그럼, 디자스터, 그죠? 다 디저스, 그죠? 디자스. 디자스터는 재앙 건데, 이건 재앙인데, 아주, 요거는 이로운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기서 네가티브니까 이걸 고르고. 그런 식으로 이제, 통밥으로. 그래서 결국은 뭐야? 네가티브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푸어. 가난한 속으로 들어간다. 가난한 속으로.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리듀스인데 인크리즈 이거 몰라도. 자. 기역, 니은, 디귿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 나오는데 뭐두 개만 통밥에 때리면 나머지 이제 가운데 하나만 찾으면 되죠? 그럼 확률이 확 줄어들죠.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만. 그죠? 둘 중에 하나 고르면 확률이 50% 올라가지. 다섯 개를 이제 그냥 고르는 건 20%지만 이렇게 되면 확률이 50% 올라가죠? 그래서 네가티브란 단어 하나만 딱 가지고 전체 때려 버리는 거야, 그냥. 그런 식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또 네가티브니까 느낌에 줄어든다, 인크리즈일 때좀 줄어든다는 느낌 들지 않아요? 그죠? 줄어든다.
근데 뭐 이거는 뭐 내용을 다 아니까 근데 뭐 위험이 인크리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뭐꼭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다 모르는 단어일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기본 단어가 어느 수준만 돼도요, 모르는 단어가 군데군데 박혀 있어도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 질문, 그 문제를 풀때 모든 단어를 다알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다 몰라도 눈치껏, 코치껏, 그죠? 눈치, 코치로 얼마든지 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 해석을 많이 하세요. 지문 해석을 많이 하고 많이 하면 통밥 얘기 늘어갑니다. 그래서 꼭 해석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험은 어쨌든 답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답. 오지선다. 다섯 개 중에서 내가 원하는 답을 어쨌든 답을 찾아내야 돼. 그 통밥력, 그죠? 난 단어 다 몰라도 감각으로 찾아내는 그런 통밥력. 그거는 많은 지문을 자꾸 해석하다 보면요. 돌아가는 내용이 다 빤합니다. 스토리가 빤해지면서 통밥이 빤해집니다. 그래서 군대에서요. 병장, 그, 내게 되면요. 그냥 눈치껏 그냥 때려잡아. 통밥으로 딱 때려잡았고요. 막 돌아가는 거 기똥차게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똑똑한 놈도 군대 처음 가잖아요. 그러면 짝대기 하나죠? 나도 서울대 대학원까지 나온 다음에 이제 군대 처음 가가지고, 그죠? 쫄병 짝대기 하나로 갔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깜깜해요. 근데 네 개쯤 되면요. 그냥 저절로 그냥 눈이 확 트입니다. 그냥 저절로 돌아가는 게 빤합니다. 왜? 거기서 일어난 일이 맨날 빤하니까. 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문도 물어보는 게 항상 빤하거든요. 빤하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고 너무 겁내지 말고요. 자꾸 해석하고, 최대한 해석 이제 노력하고요. 안 되면 중요한 단어만 퍽퍽퍽 잡고 그냥 때려버리고, 그런 식으로, 찍어도 유난히 많이 맞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실력입니다. 그래서, 통밥 실력이니까 통밥력을 늘리는, 그런 것도 해야 되니까요. 지문을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눈치껏 답 찾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주관식의, 객관식의 약점이죠. 그 다섯 개 중에 고를 때 눈치껏 때려잡는 거. 모든 시험이 다 그래요. 모든 시험이. 그래서 요령, 그 시험 치는 요령이라 그러죠. 요령, 눈치. 그것도 사실은 공부를 좀 많이 하면 그런 게확 확률이 올라가죠. 근데 생짜배기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초짜가 맨 땅에 헤딩하는 느낌으로 해도 그때는 뭐 단서가 좀 있어야 그 눈치를 때려잡을 거 아니야. 아무 단서가 없다. 그러면 눈치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깜깜하죠. 근데 힌트 한 서너 개만, 스무 고개에서 그래도 한세 고개나 네 고개까지 가면은 잘하면 통밥 때릴 수 있잖아요. 하여튼 단어 많이 외우세요. 제일 중요한 게 단어고요. 그 다음에 지문도 되든 안 되든 계속 해석하세요. 해석하고 또 하고 틀려도 좋습니다. 하고 있죠. 영, 뭐, 나 영어 문법도 모른다. 뭔지 똥인 줄 알면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도 그냥 단어만 가지고 해석하고 중요한 내가 아는 단어만 갖고 통밥 때려갖고 한번 골라보고 그렇게 자꾸 연습하세요. 그게 자기 나름대로 공부한 노하우입니다. 사람마다 다 틀리거든요. 애들마다 센스가 다 틀리기 때문에 내가 일괄적으로 어떻게 하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어떤 애는 유난히 또 이런 건잘 맞추네 있고, 어떤 애는 또 이런 통밥이 발달하네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 시켜보니까 옛날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두려워하지 말고요. 아는 단어 갖고 최대한 이렇게 푹푹 건너 뛰어가면서 퍽퍽퍽 잡으면서 그냥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단어만 퍽퍽퍽 아는 단어 짚어가지고 그거로 흐름 느낌 잡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답 골라도 상당히 맞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단어 하나 빠지면 두려움에 떨고 이 해석 내가 못하는 거 아니야? 무슨 뜻이? 막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멘붕에 빠지면 아는 단어 갖고도 안 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틀려도 좋다 이런 마음으로 푸세요. 틀려? 틀리고 말지 뭐까 아직 거뭐 이렇게 비범함이래 뭐라 그러나 비장함도 아니고 대범한 마음으로 그렇게 강력한 자신감 있죠? 담대, 대담한 마음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럼 맞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바들바들바들 떨면서 문제를 대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아는 것마저 다 까먹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어디서든지 절대로 위축되고 주눅들면 안 돼요. 어디 가도 당당하게 세상은 내 거다! 이렇게. 알았죠? 그런 마음으로. 다 덤벼, 샹! 막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시험을 보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영어든 수학이든 뭐든 간에 국어든, 그렇게 보면 큰 시험에서 아주 큰 실수 안 합니다.
근데 막 바들바들 떨면서 이번 시험 잘 봐야 되는데 그러면 조금 어려운 거 나오면 그냥 쾅 벼락 맞은 것처럼 그냥 마음이 막 그냥 간이 뚝 떨어져갖고 심장이 뚝 떨어져갖고 어떡하지 막 바들바들 떨면은 이뜬 거마저 생각 안 나고 시험 망쳐버립니다. 시험 보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2년 동안 똥 빠지게 공부한 거그 자세가 엉망이면 한순간에 도로아미 나무아미 타불인가 뭐 도로아미 타불 되죠. 그래서 담대한 마음, 대담한 마음, 강력한 마음, 용감한 마음 있죠? 자신감 있게 시험 봐야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 수능 올해 볼지 내년 볼지 3년에 볼지 5년에 볼지 알 수는 없지만요. 언젠간 시험을 볼 텐데 수능 볼 텐데 그렇게 강력한 마음을 보세요. 지금부터 그런 마인드를 키워야 됩니다. 자, 수고했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해 첫날이니까요. 여러분 또 오늘부터 발동 걸어서 내일은 더 힘차게 공부해야 됩니다. 화이팅!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고 더욱 건강하세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